안녕하십니까. 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네, 편안하게 쉬고 계시죠? 비가 온답니다. 비설거지 잘 하시고요. 네. 위기전략 공도구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어제 두분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787분, 네, 실천하고 계시고요.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더 참여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도움을 조금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덕분에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거를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황들 잘좀 체크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지금 첨예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나스닥 대세 하락 영상이고요. 네. 그 영상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승하님께서 사실 대사님이 지수 2300 무렵 지금은 아무것도 안할 때라고 굿버스 매수를 만류하셨죠. 급한 마음에 들어가 우울했는데 대사님 덕분에 마음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동사무소 구청 모두 한부모 가정 후원을 잘 모르고 알아봐 준다고 하고는 몇 주째 연락이 없어서 복지관 사회복지사 분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떤 지역에는 복지팀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후원 구조가 대사님 말씀하신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정기 후원하면 계좌 입금 확인하고 결연 과정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하네요. 개인 법인 소액 시작했는데 사업도 열심히 해서 법인 후원도 넓히는 게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승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좋아요. 와, 93개요. 댓글 12개. 네. 근데 또 밑에 한분또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셔도 좀 해주세요. 파워스타일님이 자, 롱 전적 99승 1패, 숏 전적 32승 68패, 단타로 승률 50% 이상 먹으려면 대사님 말씀처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똑똑해서 먹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내가 한 일들이 그대로 돌아오더군요. 우리 가족, 내 가족, 19년 전딸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19년째 내구자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길 때마다 2만 원씩 번외로 또 합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역사는 반복된답니다. 네, 좋아요. 네, 23분. 네, 댓글도 좀 많이 좀더 달아주시고요. 파워스타일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요. 하셔갖고. 자,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신흥국 외국인 자본이탈 사상 최장. 예, 미연준이 방아쇠에 당겼다. 길이가 길단 얘기죠. 시간이 길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1900년대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예, 그래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던. 예, 그거를 지금 연준이 방아쇠를 당겼다. 예, 연준의 목적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중국 지방정부 재정난에 올 상반기 리파이낸싱 238조. 재정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네, 결국엔
중국의 부동산. 네. 문제 심각합니다. 잘좀 보시고. 자,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 라트비아 가스 공급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 침체 이런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독일도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뉴스 보셨을 거예요. 독일이 성장률 제로, 0%. 결국은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발 재정위기, 금융위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전쟁 탓, 국가부도 위기,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 3단계 강등. 예. 전쟁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러시아는 끄떡도 없고. 네,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네, 결국엔 자본입니다, 자본. 네. 이 자본 세력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엔 돈인데. 돈인데.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도 좀 정신을 좀 바짝 좀 차려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잘좀 보시고.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죠? 왜 전쟁을 왜 끝내지 못할까? 자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땅이 비옥하죠. 네. 서해 바다는 미국의 농업 자본들, 네, 엄청난 공을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요 종목인데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EWY, MSCI, 한국 ETF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작년 1월 고점으로 해서 42%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현재 지금 들어온 거 보면 반등이라고는 쥐꼬리만큼 들어왔습니다. 음봉 보이시고 그다음에 반등. 그다음에 실제로 42%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여기 마지노선 61.8%를 일단 붕괴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반동을 들어오는 과정인데 거래량도 충분하지 않고 RSI도 보면 현재 36이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요게 3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요거는 환율이 반영이 된 거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 본장 코스피하고 좀 틀린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밖에서는 우리 한국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잘좀 보시고요. 주봉은, 네, 뭐 크게, 네, 반등이라고 들어왔지만 약합니다. 예, 약하고, 그 다음에, 6월 초 주간에 진행됐던 요 상황이 상당히 셌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EEM, MSCI, 이머징 마켓 ETF. 이머징 쪽에 보니까, 얘는 34%. 마찬가지. 자, 61.8%. 예, 약하죠? 상당히 약합니다. 예, 거래량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이머징 시장이 약하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잘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본장 코스피인데 지금 뭐 많이 설왕설래해요. 네, 이제는 이제 하락이 멈췄다. 이때가 IMF고요. 에이파 반등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파동 마무리가 됐고 이때가 다크버블. 자, 반등 들어오고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여기 리먼 사태 반등 들어오고 마무리하고. 자, 이런 패턴이죠. 지그재그 패턴. 자, 그 다음에 요 반등이 보통 38%, 자, 50% 정도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61%, 그죠? 나스닥이나 S&P 500 요쪽은 요게 많고요. 우리나라는 요게 많아요. 38%, 50%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로 반등이 안 들어왔어요. 네, 보시면. 그래서 큰 것만 봤을 때 그렇고, 자, 반등이 들어왔냐? 현재 이제 30%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여기 조금 있었어요. 30, 여기 처음에. 그래서 이거 반등이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파동상으로. 이게 한50% 정도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등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다. 제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RSI 값도 지금 42이고요. 그래서 좀더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반등은 어느 때쯤에 들어오냐? 한 2000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00선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한38%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자, 이런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요거 조금 하나 들어왔다고, 예, 뭐 난리예요, 난리. 예,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그걸 왜 아냐? 요즘에 또 출몰 안 하던, 네, 베이비들이 출몰을 해요. 자꾸 와서 욕을 합니다. 네가 아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는 거, 저 지표밖에 몰라요, 저는. 네. 아, 심하게 욕하더라고요, 요새는. 예. 요거 들어왔다고. 몇 프로짜리냐면 5%짜리입니다. 반등. 예, 5%짜리 요 반등 들어왔다고, 예, 와서 엄청나게 욕을 해대요. 욕을 하면 저는 반사 이렇게 하죠. 반사. 예. 그럼 누가 먹어요? 예, 지가 먹는 거죠. 근데 반사가 몇 배? 예. 어마무지한 배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인 반등이 안 들어온 것 같고, 세력들도 지금 그럴 마음인 것 같고, 아무튼 요 상황들 잘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반등이 한뭐 2만 아 2600까지 이 정도까지 여기 음봉 이 정도까지 왔다가 내려가면 예, 훌륭하죠. 예. 반등으로서 역할도 하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다 털고 뭐 이런 과정들. 근데 지금 매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럼 이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인데, 자, 삼성전자는 네, EWY랑 비슷하게 가요. 41%. 반등도 비슷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RSI 값 43이고. 그래서 얘는 AB, 지금 C 파동이 진행 중이고, 예상은 한뭐 4만원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월부터 큰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월봉에서 매수가 좀 세게 들어오면, 이거 진짜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매수가 안 들어온다. 예. 그 하나로 증거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봉에서도 보면 한계를 보여요. 네, 올라올 때. 매수도 많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우리나라의 운명, 아니면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예, 종목입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도 한47%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RSI 값 46이고, 그럼 얘도 닷컴 버블의 주역이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물론, 엄청나게 빠져서 93% 빠졌습니다. 자, 93%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반등폭도 작았어요. 그죠? 보면 38%도 못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꼬꾸라졌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흐름을 잘 보시죠. 과연 그럴까? 예, 그래요. 삼성전자랑 너무 똑같아요.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47%니까 닷컴 버블로 치면은 뭐한40%더 남은 거죠. 한50% 정도. 예. 45% 이 정도.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보시고 쌍봉 형태에다가 지금 파동까지 그리면서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의 운명은 네, 미국 상황에 따라 달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42%. 거의 지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요세 개가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크게 좀 보시고 가세요. 와서 그저어좀 이상한 댓글 다는 애들 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얘도 A파, B파, C파인데, 그러니까 얘는 한 6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SI 값도 45. 이번에는
이 파동이 이제 끝나는 파동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긴 찍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보셔도 지금 네, 정확하게 자 A, B하고 자 C에 1, C에 2, 예, 자 1, 2 됐죠? 그다음에 3이 진행될 차례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RSI와 주봉에 보면 네, 43이거든요. 이제 50을 못 넘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C의 3파가 진행이 되면 엄청난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한번 폭락 쇼를 한번 즐겨 보시죠. 예. 그리고 가끔가다 와갖고 뭐 대공황을 원하냐 바라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래요, 지금. 전 원하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폭락론자도 아니고 대공황론자도 아니고 뭐예요? 추세론자입니다. 추세. 네, 추세. 시간론자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봤더니 뭐예요? 하락 추세다. 자, 지표들도 다뭘 가리키고 있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일단 포지션은 하방 포지션이고. 예. 그러면 하방 포지션이니까 네가 하락을 바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현재 포지션이 그렇게 결성이 된 거는 그 추세를 보고 결정을 한 거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상승으로 턴하면 예, 또 상승론자로 바뀝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간단한 지표 이따 더 지표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예, RSI가 찍고 풍동 빠지고 예, 밑에 내려왔다가 가는 그런 타임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네,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LG 화학 예, 반등 세게 들어왔죠 나름. 네, 들어왔는데 약해. 왜? 거래량 때문에. 좀더 세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예. 근데 얘는 58% 끝난 주식이죠. 약하죠? 38%한 6만 아 67만 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게 올라올 힘이. 그래야 좀 털고 나가는데. 그죠? 자, 그래서 제가 50만 원대 지금 봤는데 거기서 반등이 정확하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지금 요런 상황이죠. 자, 약하죠. 상당히 약한 겁니다. 반등도.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더 약해. 그죠? 거래량 나름 들어오긴 하지만 그전에 비하면 네, 약과다.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정확한 예죠. 50%. 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좀 보시고요. 자, 삼바.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가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도 없고. 그죠? 그러면 다음번에 헬스케어냐?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 상승을 노릴 때. 근데 시장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데 거래량은 안 들어오고 지금 주가만 방어하고 있는 상태다. 하락, 자, 반등 50%. 그죠? 요 정도 지금 보시면 되겠고, 일단 34% 까이고 있다. 제일 강해요, 얘가. 이거 사람 말씀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예. 산이 높으면, 와, 골 상당히 세죠?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고, 자, 무려 17만원짜리가 얼마? 지금 7만원대가 있습니다. 10만원 까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예. 주식 투자는 잘해야 된다. 고점에서 팔자. 그런 거죠. 패턴은 제가 주봉에서 보여드렸죠? 요거? 예. 거래량 터지면 무조건 토낀다. 그래서 거래량 패턴. 자, 그 다음에 캔들 거래량 패턴. 예.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자, 얘도 캔들 거래량 패턴. 반등 들어왔죠? 얘도 세지가 않아요. 보시면. 네. 자, 여기 근처까지는 오고 있죠? 그죠? 예. 조금 더 들어올 기세인데, 예, 그 전에 거래량에 비하면은 조적지열이다. 그래서 38%까지, 자, 21만원까지 반등을 주면, 땡큐. 뭐, 그 정도? 상황? 예. 네.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얘는, 자, 하락 반등 50% 지금, 아, 요렇게 가고 있다. 예. 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빠따리. 자, 셀트리온. 자, 얘는 64% 빠지고 반등. 네. 그리고 여기 음봉 극복 못하고 있는 상황. 거래량이 터지면 한번 입질해 볼 만한 주식. 자, 그 다음 포스코. 네. 결국엔 쌍봉을 치고요. 이때가
2018년, 그 다음에 이태가 2021년 6월. 네, 그래서 결국엔 고점에 저항을 못 뚫고 지금 다시 하락 전환.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 대형주.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차트를 좀 보시면, 이거 어제 보여드렸는데 나스닥은 현재 올 1월달부터 시작돼서 올 6월달까지 조정을 주고, 자, 7월달 반등이 들어온 거죠. 요거 제가 볼 땐 반등입니다. 예.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냐,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제가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하락 추세. 예.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반동 요거 하나 들어온 거예요. 몇 프로짜리냐? 12%짜리입니다. 예. 근데 저보고 뭐 또, 야, 씨, 단기 매매 진짜 못한다. 완전히 뭐 수로꼬 아니냐. 그래서 수로꼬 아닌데요. 저, 예. 안 할 뿐이지. 머리 아파요. 단기 매매 하면. 예. 아직 그럴 이제 나이는 지났고 롱하게 가야죠. 롱하게. 여러분도 롱하게 가십시오. 그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이따가 11시경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 중에 어마무시한 패턴 하나 또 올라갑니다. 살벌한 패턴. 예. 끝내주는 패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좀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세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일단 코스피 보시기 전에 원달러 환율 보시면 1300원, 1299원인데 추세 보세요. 꺾였나요? 안 꺾였어요, 지금. 예. 지금 이런 상황. 여기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그리고 고점도 돌파했죠. 무시무시한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여기 고점 한 1500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갈려면 누가? 달러 인덱스, DXY.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유로. 예? 그럼 문제가 뭐냐? 얘예요, 얘. 유로. 달러 인덱스가 왜 오르는데요? 유로. 유로가 내려가니까. 또는 요즘에는 저기 뭐죠? 일본 엔화. 아, 엔화가 또 강세가 뛰니까 얘가 살짝 약세가 뛰는데 얘는 또 안 죽어. 그죠? 거기다가 또 중국 위안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방에 끼어갖고 지금 완전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튀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달러 환율을 진짜 눈 빠지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스피 200, 예, 일단 코스피부터 먼저 볼까요? 코스피 지금 어때요? 빨간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반등이. 아까 얘랑 틀려요. 나스닥이랑.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흐름이 생긴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 우리나라는 이게 안 생기고 있네. 반등도 안 나오네. IMF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라도 생겼어요, 반등이. 네. 그죠? 여기는 리먼 때도 반등이 두 개는 생겼어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예. 그럼 얘만 그러냐? 코스피 200?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쪽 고점까지도 무너뜨린 상황이고. 얘도 반등 들어왔고, 반등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등조차 지금 시도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아, 코스닥 보시면 이래요. 예. 얘도 추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보셔야 될 거는 네, 지금 상황이죠. 아까 나스닥 반등 들어왔을 때, 자, 얘는 7% 반등밖에 안 돼요. 코스닥 어렵죠.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그죠? 후행스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만간 깰 모양이고. 자, 추세 지표 어때요? 계속해서 땅굴 파고 있죠. 예, 여기 얼마에 28, 지금 18이에요. 아직 10만큼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그래서 겨우 7% 반등한 것 같고, 야,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매수를 외치고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 지표를 하나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지어 기분만 좋아, 살짝. 기분만 덩달이로 좋아. 그런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사야 되는 근거를 거래량으로 봤더니 거래량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씨가 말랐어요. 왜? 여기 말하는 이 평균 5월 5선이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선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상승 추세일 때는 이 평균 거래량을 윗돕니다. 이렇게. 근데 하락 추세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죽어요. 그러면서 폭락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 파이널 폭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한 세 달 동안. 보이시죠? 평소에는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해, 폭락할 때.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네? 한 세 달 정도 이거 거래량 증가하는 거. 마이널, 마지막 파이널 그 대량 거래 터지는 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큰 거 두 방 남았다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도 안 하고 지금 계속 떠드는 겁니다. 여러분 샀어요, 샀어요. 아, 사긴 뭘 사, 개뿔. 예? 아, 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이나 사지. 코스피 200 보실래요? 자, 기본적인 심리가 어때요? 양봉이 커요? 작죠? 양봉이, 음봉이 커요? 무지하게 크죠? 예. 이 엄청난 큰 매도 세력을 극복을 못해요.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코스피 200. 그리고 지금 보면 데드크로스 나왔어요. 월봉에서. 전환선, 기준선. 네, 끝난 겁니다. 후행스팬 여기 바로 위에 있어요. 뚫어버리면 끝. 자, 상승할 때 거래량 어때요? 엄청나게 증가하죠? 이거 보세요. 이런 거래량이 또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대급. 네. 근데 어때요? 하락할 때? 네, 들어오질 않아요. 네. 자, 어때? 지금 여기 보면 14, 15죠? 지금 얼마에 8이니까 앞으로 7이나 더 내려가야 되죠? 저는 이거 골드크로스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때가 되면 거의 바닥에 가깝다. 바닥이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고 바닥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고점? 6월달 고점? 데드크로스 나고 내려왔죠? 저는 이 신호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월봉은 절대 못 속여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표 믿고 가시면 돼요. 못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시면 네. 자, 어때요? 얘도 똑같습니다. 예. 그냥 심리만 살짝 좋아지는 느낌이고, 5%, 겨우 5%, 종가상으로 5% 올라간 거, 5%. 예. 5% 올라갔습니다. 예. 과연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좀 입지를 했는데,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거래량도 적고. 그 다음에 지표로 봐도 자, 코스피는 100 정도 되겠죠.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한 60이니까 40 정도 더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300 정도. 네. 제가 요거 그려놓은 게 뭐냐, 네, 역사적 그 저점이 93이에요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이.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3316이에요 그거에 대한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1300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00 정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0선까지 왔다가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시나리오. 예. 아직은 반등이 아니다. 5% 갖고? 예, 전혀.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체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면 지금 현재 120주와 기준선이 데드크로스 난 상태고 지금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어요. 주가가.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밑에 있고 좀 멀죠. 위로도 멀고 옆으로는 엄청 멀고. 그럼 현재 지금은 추세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좀만 더 저 내려가면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거예요. 이거. 거래량도 크게 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했어요? 횡보하면서 다 팔았어요. 그리고 살짝 올리는 척 하면서 또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유지만 예, 가리키는 거는 뭐다? 계속 하락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코스피 200은 더 해요. 예.
상당히 더 가파릅니다.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한 4주, 한 달 정도 지금 요랬다고 온갖 설레발을 다 쳐요. 그런, 이런 때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한 자기만의 신호, 자기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데이터는 지금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럼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스팬이 훨씬 더 멀어요. 지수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량. 하락할 때 거래량은 많고 반등 줄 때 거래량 작으니까 전형적인 하락 장세다. 여기만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죠? 계단식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누가? 외국인이. 자, 보시고요. 자, LG엔솔. 저는 요 여기 종가를 되게 중요시 합니다. 최고가 종가. 하나의 완전한 실패작이죠. 여기 종가를 못 넘어요. 계속 보면. 그거 저까지 왔죠? 외국인이 뭔가 샀는데. 예,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저는 이런 거 관심 진짜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전환선 위에 있지만 네, 기준선 네, 120주선 그 다음에 지금 꺾이고 있다. 하락 추세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A파, B파, C파. 자, LG화학 나름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외국인 팔았어요. 그죠? 여기 박스권 잘 좀 보시고 후행스팬 거의 붙었는데 과연 올라갈까? 아, 위로 저항이 좀 많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자, 얘는 계속해서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네. 자, 상당히 멀죠. 자, 삼바. 자, 삼바는 구름대까지 올라왔고요. 자, 단기적인 상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결국엔, 자, 얼마를 보냐면, 89만원? 요 운봉?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95만원?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거를 방어하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살짝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일봉 잠깐 좀 보면, 네. 아, 나름, 뭔가는 좀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예.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거 있죠? 지금 코로나. 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쪽에 미국 시장도 안 죽는 거 보면, 뭔가 또 이쪽에 매기가 몰리는 거 그런 상황이다. 아무튼 잘 판단하시죠. 일단은 전환선 후행스팬 올라가 있고요. 자, 기준선 털었고 전환선 위에 올라서 있다. 그다음에 매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추가적인 추세적인 거는 아직은 안 생겼고요. 지금 박스권이에요. 큰 박스권. 요거 잘 보시고요. 요 박스. 자, 그러면 요게 만약에 자 0.27을 넘어간다면 네, 추세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관심 있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간혹가다 이런 한두 종목들이 있죠. 자, 카카오는 힘들죠.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살짝 붙어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드디어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됐네요. 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자, 그리고 후행스팬 캔들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세력들. 이 구름대 있죠? 이 저항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 여기서도 보면 구름대 들어와서 이제 이탈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다시 도전하고 있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모으네요. 네,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좀 판단하시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비추세 구간이다. 자, 삼성 SDI. 얘는 네,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지만 후행스팬도 자, 얘도 조금 기로에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입질은 하지만 네. 조금 상황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SDI. 네. 자, 좀 보시고요. 애매하죠? 애매한 포지션에 지금 있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좀 어렵죠? 네,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야, 완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예.
거래량 터지나만 보면 됩니다. 예, 셀트리온. 자, 그래서 지금 뭐 한두 종목 정도 조금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앞으로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쯤 반등이 들어올까? 지금이 반등이냐? 예, 따라갈 것이냐? 미국을 아니면 크게 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머징 쪽에 아니면 환율 문제로 올라가기 힘들 것이냐? 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는 나스닥도 좀잘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환율, 특히 환율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승전 우리나라는 환율, 네,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기 진짜 힘들다. 예, 그래서 아까 EWI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한주 이제 8월달 시작이 되는데 좀 9월달, 8월달 휴가철 지나고 9월달 조금 이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국은 중간선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시장을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뭐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